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용 MLB 고다층 다층 회로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국내 1위 기업이자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기록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다층 MLB 같은 경우에는 시장 수급이 중요한데 이 고다층 MLB의 생산 실적 그리고 생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는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도 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제 분쟁이 일어남에 따라서 이제 중국에 생산된 제품들을 미국 기업들이 이제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수혜를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수급이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유의미한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MLB 사업 부분에 이제 생산 시설 추가 부분에 있어서 이제 543억 원을 투자를 결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대구시와는 800억 이상의 이제 투자 협약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러한 투자에 따라서 생산 캐파가 이제 증가할 경우에는 외형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이제 올해를 넘어서서 이제 내년과 내후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1000억 이상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영업이익이 이제 1000억 이상 올라가면은 프리미엄 가치가 이제 부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 지금 자리가 이제 저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대내적인 이슈들이나 글로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호재성 이슈들보다는 악재성 이슈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일부 선반영된 관점에 따라서 현재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7월 달까지는 0.5%에서 0.75%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꾸준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유지하면은 충분히 고수익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생산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효율성을 좀 추구를 하고 있고요. 고도화를 진행을 하면서 이 기업의 이제 영업이익 반영 비율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고 다양한 고객사들의 이제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제품의 이제 믹스 개선 부분들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나아가서 현재 구글과에도 이제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북미 기업들과의 이제 협업 구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나 실적 향상에 따라 현재 주가보다는 충분히 탄력성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자리대가 이제 올해 박스권 하단 구간으로 다시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00원 부근까지도 올라왔던 주가였는데 이제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7,000원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구간대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물량들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대가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전환이 되면서 추가적인 성장에 그리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있어서 안정적을 그리고 안정화를 만드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은 우선 1차적인 목표가 설정해 드리자면 8,400원 부근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조금은 길게 잡겠습니다.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이제 이탈이 안 나올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지켜주는 부분 좀 고려를 해서 6,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